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은 제가 길거리 스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프로가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는 작가라고 하면 한방 찍으면 기가 막힌 사진이 찍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는 사람은 사진의 신이죠. 사진의 신. 한방 찍었는데 기가 막힌 사진이 걸린다. 100장 찍었는데 100장 다 쓸만하다. 이러면 뭐 사진의 신이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진을 찍고 여러분한테 어떤 사진을 골라서 보여주는지 총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택리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는 77번 국도와 7번 국도, 우리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찍어서 루트 777이라고 하는 책을 묶었고, 올해는 택리지라는 큰 주제 안에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소 주제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진부령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아마 8개월 여정을 가지고 매주 금토일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촬영을 할 겁니다. 그게 또 책을 또 묶이겠죠.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 제가 간 곳이 진부령하고 속초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백두대간 산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거 찍는 분들 계세요. 저는 이제 택리지가 이중환 선생의 인문지리서지 않습니까? 인문지리서이기 때문에 인문, 지리, 그죠? 사람이 어떻게 살고 사람이 어떤 것을 선호하고 하는 얘기를 다른 사진으로 담고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기 진부령에 가서 그 위에 있는 고성 통일전망대를 제가 올라갔었어요.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속초까지 진행이 되는 촬영을 한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선택이 되고 어떤 사진이 버려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진을 보시면 그리고 이게 백두대간 진부령에서 사진이 나옵니다. 차에서 찍었어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진부령에서, 이 사진은 진부령 일대를 찍은 사진이야 하는 것을 제가 기억에 담아두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이걸 또 내려가지고, 뭐, 라이트 맞춰서 기가 막히게 찍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 내가 진부령에 왔어. 지금부터 찍는 사진은 진부령 일대의 백두대간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현재를 담겠어.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찍다가 이제 여기가 고성 자유 통일전망대입니다. 통일전망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가 해금강이거든요. 해금강. 이제 북한의 금강산 있지 않습니까? 해금강 일대를 보이고 저는 이번에 고성 통일전망 처음 갔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도착했다는 뜻으로 이제 찍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카드 찍고, 두 카드 찍고, 그죠? 망원으로 찍고, 광각으로 찍고. 그죠? 제가 쓰는 김홍이 렌즈라고 해서 소문이 났다는데, 2사 120을 가지고 광각과 망원을 통해서 찍습니다. 이 사진이 작품을 만들어야겠어. 이런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다음에 글을 쓰게 되더라도, 그때의 정취, 그죠? 공기감. 공기 현장감 이런 것을 이제 느끼기 위해서 찍어둔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지금 촬영이 혼방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찍는 사진들은 보통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손가락 끝을 워밍 한다고 말합니다. 사진이 될 때만 찍는 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쭉쭉쭉쭉 찍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끝을 워밍 해놓는다. 워밍업. 우리 워밍업이란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착 찍을 수 있도록 손가락 끝을 워밍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워밍업을 하면서 가다가 이제 본방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성 통일전망대에 올라갔더니 이분이 부인분을 찍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세 카드 중에 이렇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게 첫 번째 카드고, 두 번째 카드고, 세 번째 카드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이미 핸드폰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 카트는 핸드폰이 올라가 있어서 사진을 찍는 긴장감이 남아 있어요. 첫 번째 카트는 이분이 아내분을 찍는다고, 요 오른쪽 부분이 조금 가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카트를 저는 선택했어요. 두 번째 카트 선택해서
포토샵으로 잠깐 손을 본 게 이 사진, 흑백 사진을 손을 봤어요. 예, 제가 흑백으로 발표할 거니까. 그럼 이 사진을 왜 찍었냐? 대개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사진 찍을 때 프로가 나가서 찍으면은 현장에서 뭘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택리지 중에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전제를 이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에 백두대간의 택리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응하도록 저를 훈련시켜 놓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슷한 것만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전망대에 와서 기념사진을 지금 관광지로 인식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또는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이제 우리 남한에 있는 분들의 사정을 이제 찍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진이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확장 중에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걸으면서 있습니다. 원샷, 투샷, 그죠? 쓰리샷. 걸으면서, 그죠? 걸으면서 가다가 이제 이분이 서 있길래 뒤에서 축축축 찍죠.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물건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되게 감각적으로 찍고 있죠.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꼬르잖아요. 뒤에서 탁 꼬라가고 이렇게 한가득 또 가서 또 한가득 또 이렇게 해서 한가득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박사박사박 이렇게 색카드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됐고요. 쭉 저 사진을 찍혀나가요. 찍혀나가는데 별로 재미없어요. 이건 딱,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무를 잘라내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저 전망대에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저쪽에 해금강이 안 보이니까 그거를 나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계속 찍었었어요. 제가 찍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림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별로 안 돼서 그냥 이건 넘어갔어요. 아, 참 그림 안 되네 이러면서 이것도 보십시오. 몇 장 찍었어요.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스무나무 장 찍었죠. 그죠? 계속 그걸 보면서 사탈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별로 그림이 안 됐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또 다음에 올라오다가 이제 뒤돌아보면서 계단을 올라와서 뒤돌아보면서 사람들을 찍기 시작했는데 막 이런 데 왔다 갔다 막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뭔가를 보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실 또 그죠? 통일을 염원하는 불상. 여기는 불상 뭐 또 가톨릭 또는 개신교 이런 데 전부 다 기념물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통일을 염원하는 뭐 좀 다 있어요. 이렇게 석장. 그죠? 여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손이 이렇게 보이는데 손이 오른쪽 손이 보여서 하늘이 좀 열려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닫았어요. 닫아서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어요. 그죠? 미묘한 차이에 되게 민감하게 사진을 찍고 있죠. 안 찍는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사진이. 훨씬 밑에 게 긴장감이 있죠. 이 사진 긴장감이 있죠.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은 이런데 이게 왜 이 사진을 찍었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불상은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불상은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불상만 북쪽을 향해 있어요.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찍은 거예요. 제가 가다가 북쪽을 향해 있는 불상 처음 본다? 그죠? 그럼 왜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들의 기원. 이런 것이 여기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찍었어요. 이건 이제 흑백으로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고요. 또 볼까요? 쭉쭉쭉 오다가 여기서 불상 석장을 찍고 그 다음부터 또 계단을 올라간 또 뭔가 보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가 친구들을 찍고 있어요. 그죠? 아주머니가 친구들을 찍고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비행기 뒷날개가 보여요. 이거 그림이네. 왜? 여기가 어딥니까? 통일 전망대잖아요. 전쟁 기념물, 그 당시 6.25 당시에 있었던 전쟁에 썼던 비행기, 뭐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전시되어 있어요. 그게 있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이런 거는 생각하고 찍는 게 딱 보는 순간에 반사적으로 사탈을 들이대는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이에요. 걸으면서 찍어요. 두 번째 다가갑니다.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사진을 흑백으로 변환했네요. 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사진이 훨씬 이분의 표정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분의 표정이 훨씬 좋죠? 여섯 번째 사진이. 그런데 비행기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가. 이게 어딘지를 알려주는 코드가 저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그걸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일전망대 하면 우리한테 뭔가 확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전 사진으로 흑백 변환을 한 거예요. 이렇게.
화사하잖아요. 왜 이렇게 화사하게 했니? 이것은 이날의 겨울에 이 한겨울에 올라갔었는데, 아, 지금 4월달이니까 뭐 한겨울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올라가서 그 떨어진 햇살, 그죠? 전쟁의 비참함, 근데 떨어지는 햇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덮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 사이로, 그죠? 요 사이로 모델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것은 뭐, 한 장면을 정확하게 찍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찍은 게 아닙니다. 이건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책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해서 샷다를 누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 카트 너무 신중하잖아요. 그건 뭐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전체적으로 책을 묶기에는 너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스냅스냅스냅스냅 해가며 찍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길을 가다가 스박스박스박스박스. 이게 제가 밀착의 날을 여러분들 다 보여주는 콘택트 프린트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길을 가잖아요. 길을 요 조금 찍었어요. 딱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어요. 아 좋다. 자, 또 봅시다. 또 기념사진 찍고 요 분이 지금 요 분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이 사진 못 쓰겠죠? 너무 표출돼 있잖아요. 또 왔어요. 제가 걸으면서 찍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왔으면 멈추고, 걸음을 멈추고, 그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 할머니, 이분 두분 너무 얼굴이 붙었구나. 원샷. 여기 걸렸어요. 그죠? 재밌죠? 전체적인 밸런스가, 이게 훨씬 낫죠? 전체적인 총체적인 밸런스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딱 맞아 떨어지면 사진이 보기 편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어머니의 표정, V자하고 있는 표정, 그죠? 승리의 표정인데, 실제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아까 보았던 미그기의 꼬리가 여기 있고, 아까 그분들 여기 앉아 놀고 있고,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그죠?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를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 사태. 코로나 시대에, 그죠? 기념,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이제 제가 찍고 싶어 하는 택리지의 모습이에요. 백두대간의 모습이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능선을 찍는다든지 이런 거는 산악사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전문분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이게 찍는 거죠. 자, 요게 흑백으로 변환이 되면 요런 느낌이 됩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살의 느낌, 따뜻한 햇살의 느낌이 살아있죠. 이따가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포토샵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요 느낌하고 칼라일 때와 흑백일 때 느낌이 다릅니다. 자기 사진이 칼날 때는 어떻고 흑백일 때는 어떻고 하는 경험치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서 한 장으로 마무리했다, 그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통일전망대에 있는 북한 해금강의 모습을 멀리서 찍은 거예요. 여기 철책도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철책도 보이고 그 너머에 평양가 있고 해금강이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우리 같이 따라갔던 친구를 앞에 서보라 그랬어요. 서서 촬영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사진은 쓸량으로 한게 아니고 이제 같이 저랑 현장에서 원 포인트 레슨 하는 분들에게 이 그림을 찍으면 사진 실체처럼 보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찍었어요. 그죠? 조금 앞으로 당겼다가 조금 뒤로 밀어서 찍었어요. 보십시오. 실제 현장에 실제 그 자리에 서서 저 풍경을 찍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걸잘 이용하는 게 사진들이 참 많죠. 저는 앞에는 뽑아싸오 시키고 뒤만 이렇게 맞춰서 찍었습니다.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 외에 이제 보시면은 수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는 보시면 망원경으로 북녘당을 보고 있는 분들의 사진을 제가 촤박촤박촤박촤박 찍고 있어요. 너무 통속적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북한의 해금강을 보고 있어. 너무 통속적이에요.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면 좋겠어요. 그죠? 해금강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 남녘의 동포들. 뭐, 이렇게 이제 캡션이 붙겠죠.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찍기는 찍어요. 왜냐하면 손가락 워밍도 시킬 겸 그림이 혹시 또 좋은 그림이 나올까 싶어서 찍기는 하지만 이 그림들이 다못 쓰는 거예요. 저한테는 와닿지 않아서 안 써요. 그리고 다시 쭉 갑니다. 쭉 이렇게 내려갔다가 속초로 내려왔어요. 이제 그건 다 보고 속초로 내려왔거든요. 속초에 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광경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한 10분쯤 걸어가서 여기를 찍기 시작합니다. 네 카트 찍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백두대간이라고 하는데 속초는 왜 찍었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두대간 일대에 살고 있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재개발 지역인 거예요. 한국당 어디를 가나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국뽕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우, 제가 한국을 한 뭐 10년, 뭐 5년일 때마다 한 번씩 전국을 도는데 정말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 사진을 이제 찍고, 오케이, 네 번째 사진, 흑백으로 변환하면 이런 사진이 됩니다. 느낌 다르죠? 칼날 때하고 흑백일 때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사진을 또 넘어가야 되겠죠? 빈터와 아파트 단지. 이렇게. 너무나 이제 대비적인 사진이어서 쭉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다가, 이게 보십시오. 한 카트 찍는데, 그냥 한 카트만 찍지 않아요. 그림이 될까 싶어서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진이나 저 사진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정말 비슷하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래도 찍어보고, 저래도 찍어보고. 근데 그림이 안 된다, 제대로 못 걸렸다, 이러면 선택하지 않죠. 찍기는 많이 찍어요. 이게 지금 총 찍은 사진 수가 아마 230장 정도 되는 거예요. 230장 정도를 하루 종일 찍은 건 아니고요. 한 적당한 시간, 총 시간 한 두세 시간 정도에 한 230장, 200-300장을 찍어와요. 이거 문패죠, 그죠? 문패. 예. 이런 건 이제 그냥 워밍 한다고, 손가락 끝을 워밍 한다고 계속 찍습니다. 보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찍고 있죠. 이걸 책에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각을 계속 살리고 있는 거죠. 그죠? 계집도 있고, 그렇게 사람은 없고. 이 사진도 이제 책에서는 빠지겠죠. 이것도 디자인 감각으로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찍으면 디자인 감각으로 찍힌다. 이런 걸 원포인트 레슨 따라오신 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찍어 내려가죠. 쭉쭉 찍어 내려갔다가 또 뭐를 만났어요. 밭을 만났어요. 밭 뒤로 있는 전경. 계속 찍어요. 뭔가 그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림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보십시오. 같은 사진 찍고 있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이게 하늘이 열려있죠. 또 하늘 닫았어요. 그죠? 하늘이 열려있는 건 희망적으로 보이고 닫으면 좀 답답해 보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를 동시적으로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편집에 A 사진이나 B 사진이 어떤 게 들어가는 게 그림이 좋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찍는 겁니다, 여러분. 잡지를 해보면 이런 것은 무조건 찍어와야 돼요. 세워서 찍고, 눕혀서 찍고. 왼쪽 페이지 들어갈 사진 찍어 놓고, 오른쪽 페이지 들어갈 사진 찍어 놓고.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미묘하게 다르죠?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하다가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다가. 우리 친구들이 또 궁금해 하길래, 가다 벽이 있어요, 벽이. 그래서 이거, 누구누구 작가의 그림 이렇게 찍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보여준 거예요. 담장에 있는 기와를 지금 되게 이제, 그 기하학적인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뭐 이런 걸 이렇게 찍어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나는 이런 데는 사실 관심이 없어. 저는 오로지 인간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찍어서 발표하는 사람 많지? 제가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찍기는 해요. 찍기는 하지만 발표는 안 하는 거죠.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요. 넘어가다가 쭉쭉쭉쭉 넘어가다가 이제 어느 그 스포츠 센터, 이게 뭡니까? 축구장을 발견했어요. 그 축구장에서 또 찍어요. 멀리서 축구장을 찍어요. 할 일이 없죠. 들어가서 찍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축구장을 찍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년째,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가, 진짜 잔디밭에서 훈련을 하지 않고, 훈련을 맨 땅에서 하다가, 시합은 잔디밭에서 하기 때문에, 승률이 떨어진다,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10년, 20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요즘은 동네 축구장도 잔디밭이에요. 응?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 경험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 그냥 뭔가 느낌 팍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의 발전상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발전해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며 찍고 있는 거예요. 뭐 사진적으로 드라마틱해 이런 생각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다가 이제 길을 건너게 됐어요. 이쪽에 이제 건널목이 있으니까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제가 건널목을 건너게 되겠죠. 걷는 중에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마침 요 일대에 여기에 차가 한 대도 없고 아저씨도 이렇게 차돌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 쉽지 않거든요. 빨간불 있으면 차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광경은 딱 보는 순간에 낯선 광경이에요.
낯설다. 이게 정말 낯설면 카메라를 무조건 드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 낯설구나. 이것을 사진을 옮겨야 되겠어. 어떻게 찍어야 되겠어. 이게 아니고 낯설면 그냥 카메라를 들어서 서벅서벅서벅서벅 누르는데 하나, 원 카트, 둘째 카트, 셋째 카트, 오케이,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원 카트, 세컨 컷이고, 서드 컷이에요. 그림 그렸어. 무슨 재밌나? 별로 재미없네. 흑백으로 변환해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다르죠? 칼라하고 흑백하고 달라요. 뭔지 훨씬 을씨년스럽고, 그러나 따뜻한 햇살은 있고. 그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어떤 느낌. 이런 게 담겨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또 쓸데없는 것들을 막 찍기 시작해요. 막 찍기 시작합니다. 제한 광고 기획에 전선도 넣고 찍고 있어요. 찍었다, 재미없네, 찍었다, 재미없다. 뭐 이러면서, 이거 다음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 많잖아요. 누구 찾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내면 안 되겠네, 이거는. 골목길도 찍고 가다가, 골목길 보세요. 골목길 뒤로 보이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 예? 저는 이거는 뭐, 저 아파트 단지 때문에 쫓겨나는, 밑에 집 사람들, 이런 관념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도시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물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변화해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시절에 맞게 변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영신,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영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일부러 글을 넣어서 찍기도 하고요. 보시죠. 그죠? 뭐 계속 찍고 있어요. 이거 딱 막혀 있잖아요. 일대가. 아파트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일부러 막아서 찍은 거예요. 근데 별로 사진적으로는 쓸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또. 이거는 이제 속초 아바이 마을에 가서 이제 찍는 장면이 아바이 마을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뭐라 그러나 그룹배 같은 건데 자, 여기서 찍기 시작해요. 자, 그림 잘 보세요, 여러분. 아이의 표정 참 묘해요. 그죠? 아이들 표정. 조금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기다렸다. 또 사탄 드립니다. 오케이. 아이는 미들 보고 있고 이 세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딴짓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시선이 쭈르륵 흘러가서 저로 갔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아, 요 정도 간격이면 좋겠어. 하면서 샷이 눌러집니다. 아, 차 좋네. 느낌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여기로 보고 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없으면 또 밋밋하거든, 사진이. 그죠? 오케이. 어라이 또 좋대. 오케이. 그죠? 시선이 쪼르르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그렇게 오는데까지 기다려가면서 슈팅을 합니다. 오케이. 슈팅. 그죠? 이 사람들의 배치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아니, 니는 뭐 어떻게, 뭐 사진 잘 찍나, 이따 보니 못 찍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작업하는 스트릿 포토의 철학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개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개성을 가지고 찍는 거예요. 저는 일상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영화처럼 찍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영화가 할 뿐이잖아요. 영화가 할 몫이 따로 있어요. 저는 대단히 일상적인 가운데 거기에 철학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되게 관심이에요. 그죠? 철학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이게 대단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인데 까보면 대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호의 신발, 고호, 농부의 신발, 고호가 그냥 농부의 신발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이데거가, 농촌의 그 시련과, 수고로움, 그것을 표현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가 그 미술 평론, 미술, 미술 철학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신발 자체는 그냥 뭐 낡은 신발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이데거처럼 말할 수 있겠느냐. 그죠? 미술사적인 평론하는 방법과 철학적인 평론 방법은 느끼는 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 우리의 삶을 들추어내고, 그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반성하게 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찍어 놓으면 엽서 사진은 또 아니잖아요. 엽서 사진하고 또 다르죠? 엽서 사진하고 달라요. 일상적인 미학을 저는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드라마틱하게 찍는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행각 스님이라고 하는 하버드에서 학에서까지 하는 책을 스님을 제가 찍었잖아요. 그런 거 다 드라마틱하게 찍어요. 영화처럼.
왜냐하면 독자가 독자의 수준에 맞춰야 돼요. 이런 사진을 보는 순간에 어, 이게 무슨 뜻이야? 어, 뭐 또 가슴이 와다. 이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 이거는 무슨 어 택리지 백두대간 아하 인문지리에서용으로 찍었구나. 그러면 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진적으로 이렇게 해석만 하면은 읽어내지 못하는 사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이것도 몇 장 찍었어요? 보세요. 여기서도 어, 꽤 찍었네요. 그죠?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열 장.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내리는 사진을 찍어요. 내리는 거. 또 여기 자리 옮겼죠. 제가 요 일대에 있다가 자리를 옮겼어요. 사람들 찍으라고. 발끝 보세요. 요런 게 이제 기교죠. 기교. 테크닉. 발끝이 올라왔을 때 샷다를 누른다. 전부 다 하나같이 발끝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동감이 사는 거예요. 어이구, 꼬매봐, 꼬매봐. 누가 이렇게 예, 마네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찍었어요. 요거까지 찍고, 백두대간 1차 촬영. 예, 진부령 일대의 백두대간, 속초까지 촬영이 끝났어요. 사실은 이날 아침에 백두대간 촬영으로 백담사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백담사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백담사를 들어갑니다. 그건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택리지 백두대간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한테 강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지만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이었습니다.